I think she knows that. She drives him crazy when she's looking like that.출근길입니다. 오늘은 약간 생기가 좀 있죠. 왜 생기가 좋은지 아세요, 여러분? 제가 어제 13시간을 잤더라고요. 어떻게 13시간을 자냐? 퇴근을 하고 아 너무 피곤하다. 인간적으로 너무 피곤하다 해가지고 이렇게 누웠거든요? 그리고 뭔가 이상하다? 그렇게 해서 눈을 딱 떴더니 아침 7시 한 50분? 8시인 거예요. 저녁 7시에 잠들어서 다음날 아침 8시에 딱 깬 거예요. 그래서 진짜 정신없이 준비하고 딱 나와서 회사 가는 길이에요. 완전 푸릇푸릇한 하늘이에요. 아 그래서 어저께 화장도 못 지우고 저녁밥도 안 먹고 그냥 그대로 13시간 자버렸어. 왜 이렇게 피곤했냐면 이번 달이 6월달인데 회사에 행사가 진짜 진짜 많은 달이에요. 행사들이 많아가지고 너무너무 피곤한 거예요. 유튜브도 편집하고 막 이러는 게 그리고 또 지금 시즌이 저희 어카운트에서 되게 바쁜 시즌이고 그리고 또 어제는 데이터에 좀 오류가 있어서 그것도 픽스하느라 되게 진땀을 뺐고 아무튼 이래저래 되게 뭐가 많은 달이에요 6월이. 네, 저는 이제 출근을 하겠습니다. 안녕 출근하고 올게요. 오늘의 점심 뷰. 점심 먹으러 밖에 나왔습니다. 요즘에 오피스가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점심시간에는 밖에 나와서 먹고 있거든요. 근데 오늘 점심 메뉴가 비빔밥인 거예요. 비빔밥 해가지고 저 오늘 점심도 안 싸왔거든요. 근데 비빔밥 너무 실망이야. 이건 진짜 비빔밥이 아니야. 이거 비빔밥이래요. 산넘네. 이게 어떻게 만들어진 건 모르겠는데 이게 불고기라 하더라고요. 불고기가 이렇게 큐브로 나오는 불고기예요. 맛은 있는데 우리가 비빔밥에 넣어먹는 그 불고기 맛은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피클이 들어져 있고 그리고 약간 김치 그런 피클인가? 약간 김치 피클이다. 아, 나 되게 기대하고 왔는데 그리고 저는 그래도 고추장 소스는 있을 거라 생각했거든요. 근데 고추장 소스 아니라 그냥 이런 샐러드 소스예요. 계란까지 딱 있고 어? 계란 두 개 들어왔다. 어? 게이드. 진짜 비빔밥이라는 맛이 전혀 안 나요. 그냥 완전 샐러드 같은 느낌? 아 지금 뭐 진짜 비빔밥인 줄 알았지 뭐야? 여기도 테이블이 있는 데가 있고 한데 바로 미팅이 있어가지고 빨리 먹고 들어가야 돼요. 아 근데 완전 날씨도 좋고 그래도 밥도 먹고 좋은 날이에요. 여러분 퇴근했습니다. 화장실에서 찍을 수 있는 이유는 제가 제일 늦게 퇴근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그렇게 됐어요. 데이터 이슈가 많았어가지고 확인하고 픽스하고 끝내야 돼서 늦게 끝났어요. 근데 지금 요가를 하러 가야 하기 때문에 요가 끝나고 일을 살짝 더 마무리하고 해야 될 것 같아요. 퇴근길. 아 저는 진짜 확실히 여름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기분 좋다. 퇴근 뷰도 너무 좋고 그냥 다 기분이 좋아요. 진짜 퇴근. 더워. 남편한테 납치당해서 그로서리 왔어요. 어떤 구독자님이 자기한테 먹을 거 뺏기지 말래. 네, 너무 네. 댓글이 귀엽지 않아? 나 걱정해주셨잖아. 곰돌이한테 안 뺏기고 잘 먹겠습니다. 뭐 맨날 장을 봐. 아니 진짜 매주 장을 보고 매주 이렇게 그로서리 맨날 오고 왔는데 집에 먹을 게 없어. 원래 다 이런 거예요. 어? 뭐 떠먹어? 그래 요거트 먹어. 아 근데 이거는 너무 살찌는 거야. 그거 하지 마. 방금 곰돌이가 사려고 했던 거 쿠키 앤 크림. 절대 안 돼. 안 돼. 프랭글스 안 돼. 하지 마. 아. 그때 자기가 다 먹었잖아. 그러니까 사는 싫어. 안 돼. 안 해. 안 해. 살찌는 거 먹으면 안 돼. 살 다 줘. 안 줘.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더라. 포테이토 칩 야채인 거 알지? 아, 안 돼. 포테이토 칩 안 돼. 이게 야채잖아. 미국 정부에서 야채로 지으면서
여기 코너는 빨리 가자. 먹을 게 없어. 곰돌이가 차려준 한상입니다. 곰돌이가 맨날 뺏어 먹지만 이런 것도 잘 이렇게 잘 만들어요. 저는 상그리아를 샀는데 과일이 없어서 그냥 포도를 넣었더니 생긴 게 좀 이상해, 맞지? 진짜 퇴근합니다. 퇴근. 제가 요즘 취미생활로 하는 게 있어가지고 좀 보여드리려고요. 짠! 스페인어입니다. 에스파뇰. 가벼운 학습지라는 곳에서 나온 스페인어 배우는 학습지인데요. 근데 이 학습지가 초보자도 있고 중급자도 있어가지고 저는 중급부터 시작을 했고 곰돌님은 오늘 처음으로 초급을 시작을 했어요. 근데 저는 예전에 스페인어를 좀 배운 적이 있었거든요. 제가 원래 이중전공이 스페인어였어요. 근데 한 학기를 하고 제가 그만뒀었거든요. 성적이 너무 안 나와서 아 이거는 내 길이 아니다. 취미생활로 배우는 거면 외대에서 배우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다른 전공으로 이중전공을 했었죠. 그래서 이번에 가벼운 학습지를 공부를 하면서 스페인어 선택을 했거든요. 이게 단어장과 같이 공부할 수 있는 학습지가 들어있고요. 그리고 한달고사라고 해서 자체적으로 공부를 확실히 했는지 점검할 수 있는 학습지가 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가벼운 학습지 홈페이지에서 스페인어 강의를 들으면서 공부를 할 수가 있어요. 초보는 살짝 저한테 쉬워가지고 저는 중급부터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한쿤에서 자기가 해변 바에서 갑자기 들어오는데 저기서 막 샤라스를 얘기하고 있어서 어, 영어로 재밌게 보고 얘기하려고 했다가 갔는데 스페니쉬로 막 얘기하고 있는 거야. 와 신기하다. 대화가 가능한 레벨이네. 그래서 어, 부럽다고 그랬었거든. 왜냐면 내 목표가 나도 4개국 가는 게 목표여서 중국어도 배웠고 불어나 스페니쉬 하고 싶었는데 자기가 스페니쉬 하고 있으니까 오, 멋있다 그랬지. 그래 그때 그래가지고 남편이 막 저한테 너무 반한 거예요. 뭐 어떻게 그거 할 줄 아냐면서 빠이세라는 분도 되게 좋아했어. 유쾌하게 막 했잖아. 외대에서 배울 때 회화 위주로 배웠어. 근데 교수님이 남자 꼬시는 법을 먼저 배워야 된다. 그래서 그거를 알려줘가지고 그 말투가 너무 웃겼던 거야. 그 사람들은 이 언어를 좀 잘하면 그래도 좀 많이 잘하지 않더라도 조금이라도 잘하면 예를 들어 프랑스어를 해가지고 와인 오더 와인 오더 하거나 뭐 스페인어를 잘 해가지고 뭐 그런 데 가서 유쾌하게 조금 얘기를 한다거나 이러면 되게 매력이 되는 것 같아. 실제로 스페인어 선생님도 있다? 근데 오늘 총 10가지 단어들을 배워보실 건데 부산은 또 성별이 없어요. 다행히도 성별이 있어. 스페인어에는 남이고 아미가 이게 진짜 힘들어. 남성 형용사, 여성 형용사이기 때문이에요. 어렵지. 이게 어려워 스페인어. 또 A가 또 다 들어가네 여자한테. 어 맞아. 그게 한 패턴이야. 여자랑 남자가 쓸 때 쓰이는 이제 동사나 형용사가 다르기 때문에 그걸 외우는 게 빠르지. 내 거에 나옵니다. 내 거 내가 지금 외우고 있는데 봐봐. 이게 동사잖아. 떼내르가 이제 동사야. 가지다라는 동사거든. 나로 쓰이냐 너로 쓰이냐 이게 동사랑 다 외워. 어떤 주어랑 만나서 쓰이냐에 따라서 동사 형태가 다 달라. 학교 가가지고 맨날 이걸 시험 봐. 땡고 떼네 떼네 떼네모스 떼. 규칙에 의해서 변형이 되거든. 근데 다른 거는 규칙에 의해서 변형이 안 돼. 그럼 그거는 진짜 죽어가는 거야. 여러분과 함께 이 선생님 문법 담당이야. 안대칭, 2인칭, 3인칭, 인칭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겠죠? 나는 스페인어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 저 2인칭 되면서요? 그리고 2인칭 뭡니까? 그렇죠, 영어의 유 같은 겁니다. 두! 너를 이렇게 말합니다. 두! 이름 말하네요. 요, 소이, 아나. 두, 에레스, 헤지. 동사 변화하는 거 확인하고 있어? 셀레스테, 메야모 셀레스테. 우리는 학생입니다. 에야, 에 라고 말하면 누구요? 우리는 학생입니다. 여러 명이네요. 문장을 이제 만들어 봅시다. 요, 소이, 아나. 실전은 어렵고.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보면 인터넷 강의하면서 문법, 회화, 그다음에 뭐 단어 공부, 실전 회화 공부 이렇게 할 수 있어. 혼자 공부하기에 괜찮아. 멘토님과 미팅이 끝났습니다. 근데 제가 멘토님이랑 이렇게 연락을 한다고 하니까 멘토님을 소개해달라는 댓글이 좀 많았어요. 이건 그냥 멘토님을 소개해달라는 거는 제 친구를 소개해달라는 말과 같아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제 친구가 모든 이의 친구가 되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멘토님을 한 5년째 보고 있어요. 제가 미국에 밴딩을 하면서부터 제가 멘토로 삼았던 분이기 때문에 회사 일뿐만 아니라 전반적으로 인생 전반적으로
생각으로 조금 이렇게 도움을 받고 있어요. 사실 저는 제 인생에 이렇게 문제가 많거든요? 해가지고 막 이것도 문제고 저것도 문제고 하면서 미팅 전에 막 적어놨단 말이죠. 오늘 멘토님이랑 얘기를 하다 보니까 멘토님이 아니 그런 건 다 문제가 아닌데? 너무 좋은 기회인데? 지금 다 모든 게 다 좋게 흘러가고 있는데 뭐가 문제라는 거지? 이렇게 또 긍정적인 시각으로 또 봐주셔서 코멘트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마음이 좀 한결 가벼워졌어요. 왜냐면 답은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또 내가 신뢰하는 사람이 말해주는 건 또 다른 얘기일 수 있잖아요. 뭔가 자신감도 생기고 사실 조금 답답한 게 있긴 있었는데 또 답답한 것도 정리가 되었죠. 항상 멘토님과 이렇게 미팅을 할 때마다 마음이 심적으로 좀 편안해지는 느낌이 들어요. 진심으로 이렇게 제가 잘 되기를 바래서 이렇게 피드백을 주시는 분을 만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여러분들만의 멘토님을 꼭 만드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려요. 저희 불금은 이렇게 끝났습니다. 무려 1시간 정도 오늘 커네티컷의 첫 일정 터레인입니다. 빠가도 너무 이뻐. 터레인에 오면 이렇게. 가격이 진짜 맨하탄에 비하면 진짜 좋아요. 여기 와인리스트 있고 시즈널식도 있고 다른 데가 다 집안 소품 같은 거 살 수 있는 공간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진짜로 볼 게 많아요. 아 이쁘다 진짜. 근데 여기가 시즌마다 이제 띠이 바뀌어가지고 시즌마다 오면 항상 이렇게 조금 바뀌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 이런 센스가 없어가지고 모르겠네. 이거를 사서 어디다 놔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는 머쉬룸 띠으로 한 공간인데 너무 귀엽지 않나요, 여러분? 헐, 귀여워. 이 터레인의 끝판왕은 여기 가드닝 섹션이에요. 짠. 진짜 여기 딱 들어오면 식물 안에 들어온 느낌이에요. 카페 같지가 않고. 와. 그럼 가드닝 섹션도 있습니다. 코네티컷 두 번째 코스는 빨타코입니다. 빨타코. 아니 무슨 여기는 커피가 이렇게 나. 맞아? 아 맞네. 네, 뜨끈뜨끈하게 마실 수가 있네. 날씨가 괜찮아져서 바깥으로 옮겼어요. 저기 반대편인데 아무튼 막 이렇게 외국인이라 엄청 계속 같이 다니고 이런 클래스도 일부러 항상 이제 다 외국에서 와. 일부러 더 영어에 엄청 노출을 많이 시켰어. 나랑 똑같네. 나는 미더비를 한국에서부터 했어. 그런 거 있잖아. 미더비 강남역에 12시부터 그 10시까지 열렸어. 거기는 2만 원만 내고 입장을 하면 이걸 두 잔을 줘. 근데 거기는 다 미국 사람이야. 그래서 만약에 강남역에 약속이 있다 그러면 거기에 가서 2시간 떠들고
친구 만나 저녁 먹으러 가야 돼. 와, 언니는 진짜 잘해. 나도 그랬어. 나보다 더 열정이 넘쳐나네. I just want to let you know I have your food being rerouted to this table. No problem. 너 잘한다, 자기. 이거 몇 월 며칠 배우고 있어, 나는. 이거 봐, 나는 되게 어렵지? 어렵다. 토마스 에세. 이번 금요일에 나는 스페인어 시험이 있다. 에스테.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언어를 배우러 학원을 가거나 뭐 이런 시간들이 다 에너지고 다 돈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되게 효율적인 것 같고 학습지가 이렇게 잘 정리가 되어 있고 양에서 압도당하지 않도록 재미있게 구성이 되어 있어서 그 점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 가벼운 학습지는 스페인어 외에도 다른 10개의 언어로도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인기가 많은 게 일본어랑 영어래요. 가볍게 언어를 시작해보고 싶다, 기초부터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 했을 때 이 학습지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보통은 막 어플로 공부하거나 언어 공부를 하면 집중력이 뺏길 때가 있잖아요. 유튜브 보러 넘어간다던가 막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강의 보면서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 시간에 딱 집중을 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게 좀 큰 장점이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여기 커네티컷에 와 있는데요. 스페인어로 공부를 조금 더 하고 밥 먹으러 가볼 거예요. 다음에 할게. 아, 이거 오늘 내일 하는 거다. 마냐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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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탠포드입니다. 예이. 우리의 홈타운. 여기는 스탠포드 다운타운이고 제가 석사 공부를 했던 곳. 예전에 우리 여기 살 때 나왔던 브이로그에 많이 나왔던. 여기가 예쁘긴 하다. 이쪽이 저희가 여기 살 때 많이 햄버거 먹으러 다녔던 이런 야외 테라스에 있는 레스토랑들이 이게 쫙 줄 지어져 있어요. 저희는 안 가봤던 데 가보려고요. 새로 생긴데. 새로 생겼는데 사람들이 앉아있는 게 너무 여유롭게 앉아있어가지고 강아지도 있고. 네, 거기 가보려고 합니다. 진짜 코네티컷 분위기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아이리쉬 펍에 왔습니다. 뭐 시켰어, 자기? 피자, 기네스. 아니, 뭐 시킨 거야? 슬라이드 햄버거. 조그만 한 거. 아, 오케이. That's good. Yeah. Down this. Maybe that is? Yeah. 이게 곰돌이가 시킨 건데 흑맥주랑 일반 맥주랑 반반 섞여 있는 거예요. 아, 신기해. 저는 앵그리 오차드 맛이랑 비슷한 걸 시켰는데 진짜 비슷한 맛이 나요. 우와, 신기하다. 짠하다. Cheers. Yeah. 보리차 먹는 것 같아. 엄청 부드럽지? 난 오늘 되게 달달한 게 땡겨. 저희는 밥을 먹고 와가지고 이거 미니로 시켰어요. 이게 슬라이더스라는 메뉴인데 미국에는 이렇게 펍 가면 슬라이더스 메뉴가 항상 꼭 있어요. 이렇게 미니 버거. 살짝 뭔가 맥주 안주가 필요하다 했을 때 먹으면 좋은 아이템들이에요. 맥주랑 같이 먹으면 진짜 환상의 궁합. I think a lot is like I'm sleeping.